세종대왕 자태실은 성주군 월왕면 선석산 아래 태봉 정상에 있으며 세종의 적서, 18왕자와 세손단종의 태실 등 19기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태실은 왕실에 왕자나 공주 등이 태어났을 때 그 태를 넣어두던 곳을 말한다. 전체 19기 중 14기는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한 다섯 왕자의 태실의 경우 방형의 연꽃잎이 새겨진 대석을 제외한 상물이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세조 태실의 경우에는 즉위한 이후 특별히 귀부를 마련하여 가봉비를 태실비 앞에 세워두었다. 조선 세종 20년에서 24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태봉은 당초 성주의시의 중시조 이장경의 묘가 있었는데 왕실에서 이곳에 태실을 쓰면서 그의 묘를 옮기고 태를 안치하였다고 한다. 한편 1977년 태실에 대한 보수시 분청이나 문대접 뚜껑, 평자호 및 지석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세종대왕 자태실은 조선 초기 태실 형태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우리나라에서 왕자 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유일한 예라는 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와 함께 왕실 태실 조성 방식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